자, 공간좌표에 대한 온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 있을 수도 있어. 혹시 156, 157페이지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158, 159페이지 중에 궁금한 거 있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160, 161페이지 중에 궁금한 거 있어? 자, 5-? 5-3. 오케이, 5-3번 문제 한번. 아, 5-2번. 5-2번은 계산은 좀 두려운데 우리가 우리 진도교재에 사실 있었던 문제랑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일단 식 쓰는 과정만 일단이라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보세요. 5-2번 같은 경우는 XY 평면에 있어? Z좌표가 0이야? 그래서 그 C라는 점에 좌표를 설정할 때 A, B, 0이다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XY 평면이 점이니까 Z좌표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설정해서 그럼 여기 이제 A란 점이 있고 여기 B란 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그럼 길이가 모두 같다로 이제 식을 세워주겠지? 근데 A하고 B 사이에 떨어진 거리? 그럼 A가 이제 -1, 2, 3이고 그럼 B란 점이 배가 2, 4, 2이기 때문에 계산이 좀 두렵긴 두렵더라고. X좌표 3 차니까 3제곱 9, 2 차니까 2제곱 4, 1제곱 1, 루트 14, 루트 14거든? 그래서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가 루트 14다. 그럼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 14다. 그래서 A 빼기 2의 제곱에 그다음 B 빼기 4의 제곱에 2의 제곱을 했더니 14다라는 식 하나. 그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1의 제곱에 그다음 B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그다음 Y좌표 3의 제곱을 했더니 그게 14다. 그럼 이거 A하고 B가 난 2차식을 포함하고 이것도 A하고 B가 난 2차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얘를 빼잖아? 그럼 A하고 B가 난 1차식이 나와요. 그걸 한 문자로 정의합니다. 그럼 몇 더하기 몇에 나오겠지? 그럼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A가 난 2차 번지 풀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계산이 꽤 드럽더라고. A값이 뭐 13분의 15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근데 방법은 어차피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복잡하다는 걸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 돼. 자, 혹시 또 160, 161페이지 중에 궁금한 거 있을까? 5-3. 자, 5-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얘가 직각삼각형인데 누가 직각의 빗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경우를 나누는 것뿐이야. 그럼 우선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보면 선생님, 만약에 AB가 빗변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여기 직각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이 길이 제곱 된다? 라는 거 이용하면 K가 난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지? 그지 않겠어? 그래서 AB의 길이가 빗변이라고 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면 식이 5는 4K제곱 더하기 7이 나오게 돼. 근데 알겠지만 실수 범위에서 얘들아 질문하고 딴한테 멍 때리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실수 K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AB가 빗변이 될 수는 없다. 그럼 두 번째, 선생님 AB가 아니라 BC가 빗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A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BC의 길이의 제곱이 아니 뭐 계산이잖아 그냥 그제?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제곱이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제곱이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제곱이다 라고 식 세어보면 뭐가 나오냐? K가 2가 나와요. 그냥 방정식이니까 1차 방정식일 뿐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면 된다? 아, CA가 혹시 빗변은 아닐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CA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이 되지 않을까? 라고 계산하면 K값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아주 기본적인 활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각이 누가 빗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나누는 정도가 이 문제가 좀 유일하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다. 누가 직각인지 모른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 내용의 포인트죠. 나중에 벡터 배우면 벡터로 좀 하는 것도 간단할 거야. 내적의 결과 0이다. 누구랑 누구를 내적한 결과가 0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중에 하나의 방법이 되긴 될 거야. 지금은 일단 좀 길이로서. 자, 오른쪽 페이지 중에 또 궁금한 거 있을까? 오른쪽 6-2번이나 6-3번 중에. 자, 그럼 선생님은 6-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가 6-3번 문제가 밑면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기둥에서 어떤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ABCD라고 하는 이 도형의 넓이를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 좌표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얘를 만약에 원점으로 놓고 얘를 X축이라 생각하고 얘를 Y축이라 생각하고 윗벽을 Z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좌표의 차이만 보자.
좌표 하지 말고 좌표 차이만 보자. 그럼 A하고 B에 대한 좌표는 어떤 좌표가 차이나? X좌표 1 차이 나지? Y좌표 차이 안 나지? 높이 차이 나니까 1 차이 나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마찬가지로 D하고 C도 앞쪽으로 나왔어, 지금. 앞으로 한 칸. 어? 위로 한 칸. 근데 오른쪽, 왼쪽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Y좌표 차이 없이 X좌표 1 차이 나고 Z좌표 1 차이 나니까 이 길이도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 B하고 C 한번 볼까? X좌표 차이는 없어. 왜? 같은 면에 포함됐기 때문에 X좌표 차이는 없는데 Y좌표 1 차이 나고 Z좌표가 지금 현재 BF의 길이가 지금 현재 3이고 얘의 길이가 지금 현재 5이기 때문에 얘 1 차이 나고 얘가 2 차이 나서 그냥 루트 5고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얘도 루트 5가 되게 된다는 건. 아, 이거 평행사변형이구나. 야, 그럼 이 평행사변형이 이것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니? 짧은 게 루트 2고 얘가 루트 5인데 그럼 뭘 계산해야 되냐? 대각선의 길이 중에 하나를 조사를 해야 돼. 아무거나. 근데 재미나게도 A하고 C에 연결한 길이를 구하면 그 길이가 상당히 좀 단순한데 이건 우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한 자 B하고 D 사이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B하고 D 사이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야, 얘를 좌표 공간의 원점으로 놓고 보면 B하고 D는 X좌표가 차이가 나니 안 나니? X좌표 차이 나니 안 나니? B하고 D, X좌표 차이 나 안 나? 얘가 X축이야? 얘가 Y축이야? 얘가 Z축이야? 얼마 차이나? 1만큼 차이나지? Y좌표 차이 있어 없어? Y좌표 차이 있어 없어? Y좌표 차이 있니 없니? 있지? 1만큼 차이나지? 그 다음에 Z좌표 차이. 자, B하고 D는 높이 차이가 1이지? 그럼 1차이 나고 1차이 1차이 나니까 이 길이가 얼마? 루트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아, 우연찮게 직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루트 3이 아니라 이 길이를 구했잖아? 그럼 또 뭐 제이코사인 가지고 넓이 구하고 해야 되는데 자, 우연찮게 길이가 루트 3이고 그 얘가 직각이니까 그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는 이 도형의 넓이가 2분의 루트 2 되니까 그 얘도 2분의 루트 2 될 것이고 또 전체 넓이는 이렇게 루트 2 된다. 근데 이런 넓이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육 면체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X좌표 얼마 차이 나나? Y좌표 얼마 차이 나나? Z좌표 얼마 차이 나나?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자, 이게 바로 6-3번이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162, 163페이지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어? 8-3. 자, 8-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미 따로 준비는 하진 않았는데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정삼각형이네요?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그죠? 아까 질문했던 그 문제랑, 그죠? 5-2번 문제랑 다를 게 없는 문제인데, 근데 YZ 평면이니까, X대표 0이 되는 거고, 똑같은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8-3번은 아까 했던 그 방법대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9번 유형. 자, 나왔어, 드디어. 유일하게 어려운 페이지가 이제 9번 유형이기 때문에, 9번 유형은 유제 1번, 2번, 3번, 4번, 3이 지금 다 풀어줄 거거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니까 구별 지어서 정확하게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이게 공간 좌표에서 유일하게 어려운 부분이다. 알겠냐? 자, 9-1번부터 본다. 자, 축 위에 점을 잡아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말이야. 먼저 니네가 확인해야 되는 게 얘하고 얘 중에 혹시 같은 좌표 없나? 확인해야 돼? 선생님, 얘네 Y좌표가 0으로 똑같아요. 야, Y는 0. 무슨 평면이지? Y는 0. ZX 평면이지? 그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생긴 평면이지? 집중해서 봐야 돼, 진짜로. 여기가 유일해. 여기만 제대로 듣고 나머지는 좀 헐렁헐렁하게 들어도 돼, 진짜야. 자, 봐. Y라는 0이라는 평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평면인데 어느 축 위를 움직이냐면 X축 위를 움직인대. 야, 둘 중에 하나야. 진짜 제발 여기만 이 축이 여기에 수직으로 꽂혀 있거나 포함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거에 따라 풀이 방법이 달라. 근데 지금 얘가 Y좌표가 똑같아서 Y는 0이라는 평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수직으로 꽂혀 있는 건 Y축뿐이거든. 근데 X축이지. 그럼 포함되게 그려.
X축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X축이. 되겠어? 자 이제 시작해볼게. 여기에 좌표 공간에 원점이 있을 거야. 두 점을 표시해볼게. 첫 번째 A라는 점은요 뒤로 두 칸 들어가고 밑으로 한 칸 내려간 이 점이야. 입체적으로 좀 미리 좀 상황을 좀 이해해줘. 그 다음 두 번째 점 앞으로 두 칸 올라가고 위로 세 칸 올라간 점이야. 잘 봐. 그러면은 여기는 이 점과 여기는 A와 여기는 B와 이 X축에 있는 어떤 적당한 점피에 대해서 이 PAB의 최소값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연결하면 되지. 대칭 이동할 것도 없고 그냥 연결하면 되지. P가 얘하고 얘를 연결한 이 안에 P라는 점이 있으면 되지. 그럼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구해? 자,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둘의 X좌표 차이는 4만큼 차이 나고 Z좌표 차이 4만큼 나기 때문에 4 루트 2가 바로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다. 정리해. 유형이 다 달라. 느낌이 다. 여기는 유제들이 뭐 유제 1번하고 2번은 조금 약간 비슷한데 다 달라. 느낌이. 그래서 두 점에 Y좌표가 동일하고 축이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9-1번이야. 가면 갈수록 점점 까다로워지죠. 잘 정리해줘. 알겠지? 자, 이게 X축이야, X축. X축. 자, Y는 0이라는 평면은 ZX 평면이라 이 평면에 X축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그림을 지금 현재 그린 거고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9번만 좀 틀릴 수 있지. 나머지는 이제 좀 연습하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이게 참 쉬운 단어인데 공간좌표가. 자, 9-1번. 나영아, 너의 엎드려진 모습을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주는 거 있어. 그럼 그날 우리 이별하는 거니? 네. 그날 이별하는 거야? 엄마, 너 학원 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자, 9-1번이 정리가 됐다면 그럼 9-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 잘 봐봐. 엄청 내가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그린 거야. 9-2번 문제 볼게. 무슨 좌표가 똑같니? 그래, X좌표가 똑같네. X좌표가 0으로 똑같네. X는 0, YZ 평면이죠. YZ 평면은 Y축과 Z축으로 만들어진 칠판처럼 생긴 평면. X는 0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X는 0. 그럼 X는 0의 수직으로 꽂혀있는 평면은요, 수직은 X축 바뀌었거든? 근데 어느 축 위에? Z축이네. 그럼 Z축이면 이 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위를 향해 가는 Z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원점이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점의 위치를 표시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그냥 구할 것이냐 아니면 대칭이동 해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 자, A 본다. 여기가 Z축이면 어디가 Y축이야? 이쪽이 Y축이겠지, 그지? 0, 그건 나도 알고 Y좌표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두 칸 그리고 Z좌표 5라는 건 위로 다섯 칸 올라간 여기에 A란 점이 있어. 그 다음 B란 점은 Y좌표 마이너스 4 그 다음 Z좌표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에 이제 B란 점이 있는 거야. 근데 Z축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얘들아 한 점을 잡아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 대칭이동하면 되는 거야?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동을 하지 않는지 대칭이동을 해야 되는지는 그림을 그려놔야지 그게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점을 대칭이동한 A-는 이 A란 점을 Z축에 대칭했으므로 즉 X는 0과 Y는 0이라는 곳에 대칭이동했으므로 바로 Y좌표만 바뀌어서 그 점이 0, 2, 5가 되어야 되고 원래 있던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X좌표 차이는 없죠. Y좌표 6 차이 나니까 6제곱 Z좌표 차이 8 차이 나니까 8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루트 100이니까 정답은 10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9-2번 문제였습니다. 비슷한데 다르지? 자, 공통점은 뭐야? 축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그 점이 반대쪽에 있는 거고 얘는 같은 쪽에 있어서 대칭이동했고 근데 3번하고 4번은 또 얘가 다르단 말이지.
3번하고 4번이 이게 또 다르단 말이지. 자, 그래서 9-2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란분필 시켰어, 계란분필. 100개 들은 거 시켰어, 100개 들은 거. 써봐야 할 것 같아. 근데 그 계란분필이 좀 지난번에 보니까 좀 오래 쓰는 것 같더라고. 100개면 뭐 한 달, 두 달은 쓰지 않을까? 두 달? 봐야지 뭐. 자, 9-2번 문제였고요. 9-3번 가겠습니다. 무슨 좌표가 똑같나요? Z좌표가 똑같죠? Z좌표가 똑같다는 건 Z는 3이면 평면이 이런 평면이야. 얘들아, 좌표 공간에 Z좌표가 3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Z좌표가 3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Z좌표가 3인 점들. 그래서 이 평면을 표시하면 그 평면이 어떻게 표시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인 이런 형태로 Z는 3이라고 하는 평면 안에 있는 두 점이야. 근데 어느 축 위에냐? 여기에 수직으로 꽂혀있는 건 Z축이거든? 근데 얘는 Z축. 오호! 수직으로 꽂혀있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안에 Z축의 점을 잡았어. 분명히 문제 스타일이 다른 거야, 지금. 평면에 포함된 직선의 점이 아니라 평면에 수직으로 꽂혀있는 직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더 간단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야. 야, 이쪽 방향이 X축 방향이겠지? 이게 X축은 아니야. X축 방향인 거지. 이게 왜냐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지? X축은 이 밑으로 세 칸 내려간 곳에 X축이 있겠지. 그 이쪽에 Y축 방향이겠지. Y축이 아니라. 왜 Y축 내려간 곳에 Y축이 지금 이게 3층 올라온 거니까. 0층에. 이렇게 Y축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지. 점을 표시해 볼게. 1, 마이너스 2, 3은 당연한 거고 여기 있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 볼게. 2, 1, 3이라고 하는 요 두 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냐? 지금 어떤 점?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축에 Z축에 어떤 점을 잡아야 최소가 되느냐. 자, 봐봐. 생뚱맞게 여기 점을 잡잖아. 그러면은 자, 한 번만 느끼면 돼. 엄청 돌아가야 돼. 그럼 이 점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 점 P의 좌표가 0,0,3일 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루트 5와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루트 5를 직접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2루트 5다.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이것도 다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이게 예제에 있고 이게 유제 마지막 유제에 있지. 자, 이제 마지막 극악의 난이도. 마지막 난이도. 같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9-4번 문제. 원래 4번은 과제가 아닌데 나온 김에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자, 9-4번 문제 볼게. 같은 좌표가 없지? 만약에 저 중에 같은 좌표가 있으면 9-2번이나 9-3번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뭐가 없냐면 같은 좌표가 없어. 그래서 얘는 뭘 먼저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어느 축의 점이다? Y축의 점이다 라는 걸 가지고 먼저 Y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분명히 어려운 문제니까 이건 풀이 방법을 좀 정리해줘. 자, 얘는 Y좌표가 1이고 얘는 Y좌표가 3이니까 이 두 점은 각각 어떤 평면에 포함되어 있냐면 Y는 1이라고 하는 평면과 자, Y는 1이라고 하는 평면과 Y는 3이라고 하는 평면에 포함되는 점이야. 이 점들이 Y는 3이라고 하는 평면에 포함되는 점들이야. 점들이, 아 이게 교점이 있는데 이게 교점이 있는데 Y는 1과 Y는 3에 포함된 점들이야.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서는 그 점의 디테일한 위치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봐봐. A가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어딘가에 있겠지. 아, 미안. B라는 점이 Y는 1이라고 하는 평면에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면 니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길이를 조사해야 돼. B라는 점의 좌표가 4,1,0이거든. Y축의 특징 뭐지? X좌표가 0이고 Z좌표가 0인 거지? 그래서 여기다 수선발 내리잖아? 그럼 X하고 Z를 0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되냐면 0,1,0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의 길이가 4가 되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길이가 4구나. 축하고 떨어진 거리가 4구나. 돌려야 되거든, 이렇게. 뺑뺑뺑 돌려야 되거든. 반지름의 길이를 조사한 거야.
그 다음에 A란 점의 좌표는 Y가 3이기 때문에 어허라 A란 점이 여기 있을 텐데 그럼 A란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0,3,4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Y축과의 떨어진 거리를 구하기 위해 이 점의 좌표를 계산해 보면 X하고 Z를 0으로 만들어 버려 X하고 Z를 0으로 만들어 버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0,3,0이 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어라 우연이야 얘도 떨어진 거리가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방향이 다른 거야 야 이런 느낌이야 이거 좀 어렵고 중요한 거니까 봐봐 얘가 얘고 얘가 얘야 떨어진 거리는 4인데 그 방향이 다른 거야 지금 선생님 이 팔이 Y축이야? Y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4인 두 점이 그 방향이 지금 현재 다른 위치에 있는 거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잘 들어 내가 이 안에 중요한 거야 이 문제에서 유일하게 이것만 잘 생각하면 돼 내가 Y축 위에 어떤 점을 잡아서 지금 하고 싶은 게 PB의 길이하고 PA의 길이를 지금 현재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더하고 싶은 거냐면 입체적인 그래도 이거 좀 이해가 될 거야 이 길이하고 보여?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하고 싶은 건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노란색 선분이 Y축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지금 다른 거지? 근데 생각해봐 내가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뿔을 그렸을 때 이 원뿔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지 않겠니? 이렇게? 다 같지 않겠니? 원뿔의 모선의 길이로 같겠지?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여기에 포함되는 원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지 않겠니? 다 같겠지? 그러니까 이건 마치 원뿔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석이 편하냐? 얘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프론트 뷰입니다. 자 보세요. Y축이 있었고 그런데 노란색 222 단면의 모양이 어떻게 나에게 보이게 되냐면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이 곳에 A란 점이 여기나 여기에 지금 B란 점이 있는 거고 얘랑 얘랑 Y좌표 차이가 지금 현재 이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이곳에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거 우연이야 떨어진 거리가 4가 똑같은 건 이건 우연인데 자 여기 4가 되고 4가 되는 이런 놈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였는데 자 그러면 최소거리는 어떻게 해? 이 거리가 바로 최소거리가 되겠구나 보이냐? 이렇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이게 최소거리가 되겠죠 즉 얘가 이 원 위에 어디에 있어도 길이 똑같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게끔 이렇게 놓고 계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까지 길이는 2고요 여기 길이는 8이죠 자, 루트 64에 4를 더한 루트 68이 되고 34에 17 그래서 2루트 17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건 나중에 한번 잘 봐봐 여러 번 봐 알겠지? 자 같은 좌표가 없어 이거 거의 준킬러 문제로 보통 나와 나온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자 같은 게 없다면 이 모래시계 같은 거 있잖아 모래시계 같은 거. 이 모양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래 자 어차피 이 Y축하고 떨어진 거리 같으면 다 이 거리 같다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이 거리나 다 동일하다 자 이게 유일하게 공간 좌표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9번 유형이 또 여기만 잘 버텨보고 자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 자 조금 어려운 주제를 좀 다뤄봤는데 자 10번 유형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자 10번 유형 중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자 그럼 선생님 10번에 3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평면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X축 Y축 기준으로 점 두 개 잡은 다음에 야 X축 위에 점 하나 잡고 Y축에 점 잡아서 요렇게 오는 최솟값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 대칭 이동하고 이거 대칭 이동하고 그래서 연결해서 최솟값을 구했듯이 지금 어떤 평면이 있는 거냐면 두 평면이 있었어 어떤 평면이면 첫 번째 ZX평면이라고 하는 Y는 0이라고 하는 평면과 그리고 XY평면이라고 하는 Z는 0이라는 평면을 기준으로 얘네들 Y좌표 보고 똑같지? 그리고 Z 보고 똑같지?
그래서 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8분 공간 안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거야. 8개 나눈 공간 중에. 다시 한번 x, z도 똑같고 y도 똑같으니까 같은 곳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zx 평면이를 움직이는 어떤 점 p와 xy 평면을 움직이는 어떤 점 q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요거 요거 요거에 대한 최솟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다는 뜻이야. 똑같은 원리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란 점의 좌표가 2,3,4고 그 다음 b란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1,5,인데 뭐 누구를 여기 대칭이동하고 누구를 여기다 대칭이동하고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같은 답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대칭이동하고 여기를 여기다 대칭해도 상관없듯이 누구를 어디다 대칭해도 상관없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선생님 z는 0에다 대칭이동 해주세요. z부호만 바꿔야 돼. b 아시죠? 자 y는 0에 대칭이동해. y좌표만 바뀌어야겠지. 2,-3,4.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얘하고 얘 사이에 떨어진 요 거리를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x좌표 차이 1 차이 나니까 1제곱. y좌표 5, 8 차이 나? 8제곱. 자, z좌표 차이 6 차이 나? 5, 6제곱 해서 더해주시면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게 된다. 계산해주면 루트 101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에 했던 짓거리를 짓들을 우리가 이제 공간에서 다 그대로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힘드니까 이게 만약 평면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그래서 10번에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봤고요. 자, 넘어가서 166, 167페이지 중에 질문. 자, 없다면 11번에 3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11-3번 문제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 포함돼 있어서 이건 A하고 B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불가능해. 들어봐봐. 주어진 조건 볼게. 야, YZ 평면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래. 무슨 말이냐? 이거 X는 0이거든. AB가 있었단 말이야. 선분 AB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내가 어떻게 X는 0이라는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X는 0이다 수선발 내리고 여기다 X는 0이다 수선발 내려서 그럼 여기는 이 주황색 선분의 길이와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 비율이 코사인 30도다 라는 걸 이용해서 A하고 B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야죠.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보면 이 점의 좌표가 a,2,-3이고 그럼 B란 점의 좌표는 B,-3이고 그럼 떨어진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자, A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 Y좌표 차이가 3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9고 Z좌표 차이 6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36이어서 하여간 요게 바로 주황색 길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X좌표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럼 이 친구는 0,2,-3이 되는 거고 0,3이 되는 거고 루트 45가 점과 점 사이 거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하고 B를 구할 수 없지만 A 빼기 B의 제곱은 구할 수가 있어. 가볼게. 루트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45에다가 코사인 30도. 자,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인 뭐를 곱해주면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루트 45가 된다. 그 양변 제곱하고 정리해주면 우리는 A 빼기 B의 제곱을 가져야 된다. 자, A 빼기 B의 제곱이 얼마가 나오냐면 15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진짜로 A하고 B를 구할 수는 없고 A하고 B의 차이가 루트 15만큼 차이 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 그럼 그 선분과 Y는 0이라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은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이 A하고 B가 있었었는데 이번엔 그 대상이 바뀌었죠. 자, 나는 이제 Y는 0이라고 하는 평면에 내린 정사형의 길이가 궁금하다. 이 길이가 궁금하다, 이 길이가. 자, 그러면 A란 좌표의 Y좌표를 0으로 만들면 a,0,-3이 되고 그 다음 B란 좌표의 Y좌표를 0을 만들면 b,0,3이 돼서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바로 뭐냐? 아, A 빼기 B의 제곱에 더하기 36이 궁금한 거였구나. 근데 A 빼기 B의 제곱이 15인 걸 알았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루트 51이 정답이 된다. 자, 이게 다른 문제하고는 좀 약간 차이점이 있는 문제였어. 나머지 문제는 쉽게 말해서 뭐야? 우리 진도 교재 내용 알면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건 좀
정리해봐. 아이고. 자, 뭐 숙제를 좀 열심히 또 한 친구도 있고, 하란 대로 1번씩이라도 좀 푼 친구도 있고, 아예 또 안 푼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자, 뒤에 넘어가서 13번, 14번 유형 중의 질문. 자, 13번에 3번이 계산이 조금 두려운데 이거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볼게. 우리 지난번에 이거 있었지? 내분점에서 왜 서로 소인 MN 해가지고 하는 문제 있었었는데 그럼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없을까? 13번에 3번 문제를 통해서 잠깐 한번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접촉 불량, 씨. 걷는 거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진이 삐져서 하고 끊는 거 아니야? 자, 13번에 3번이지? 자, 13번에 3번 문제 잠깐 한번 봐봐. 금방 풀어, 이거. 야, 내가 지금 하는 풀이는 내분점을 이용하지 않는 풀이니까 잘 한번 들어봐. 선분 AB가 XY 평면에 의해서 1:1로 내분된다는 걸 그림으로만 표현해 볼게. 야야야야야, 나 A야, 나 B야. 내 선분 AB를 1:1로 내분하니까 여기거든? 누가? XY 평면이라고 하는 Z는 0이라는 놈에 의해서 도형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지. 잘 들어봐.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Z좌표만 확인하면 돼. A의 Z좌표 C지, B의 Z좌표 2지. 근데 이게 1:2래. 잘 들어? 여기 비율이 2인데 실제가 2면 그럼 여기 길이 1인데 반대에 있으니까 C값은 바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지금 내가 한 얘기 이해되겠어? 야, 여기가 1:2잖아?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여기도 1:2의 비율이 돼야 되거든? Z좌표가? 근데 B의 Z좌표가 2잖아. 2. 그럼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 길이 1이고 그럼 C는 바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이해돼? 자, 그럼 이번에 AB를 2:3으로 외분하는 점이 이번엔 어느 축이에? Z축이 돼, Z축. 그래? 그럼 선분 AB를 2:3으로 내분하는 도형이 Z축이래. 뭐야? X는 0, 그리고 Y는 0이 얘를 이렇게 등분한대. 그럼 X 먼저 보고 그 다음 Y 보지 뭐. 자, 볼게. B의 X좌표 얼마야? 4죠. 얘 X좌표 얼마니? A지? 잘 봐. 수선의 발 내리잖아. 얘 지금 분수가 안 나와서 그래. 얘도 2:3이 돼야 돼. 2:3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K고 3K인데 3K가 4니까 K값은 3분의 4고 이게 정수면 되게 금방 나왔을 텐데, 그지? 그럼 K값이 3분의 4니까? 그럼 여기부터까지 길이는 3분의 8이고 그럼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A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겠다. 이렇게 찾자는 얘기죠. 이해가 되냐? 자, 내 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기야, 지금 내가. 자, 그럼 이번에 선생님 Y를 해석해 봅시다. Y를 해석해 봅시다. 오케이, 콜. 자, 선생님 A하고 B가 누구에 의해서? Y는 0에 의해서 2:3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고. Y좌표만 보자고. 얘 Y좌표 뭐야? 얘 Y좌표 B야? 그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근데 정수면 딱 떨어지면 금방 계산됐을 거야. 이게 지금 분수기 때문에 계산 들어온 거지. 자, 여기 2K, 3K. 그럼 K가 3분의 5. 여기 3분의 10.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게 된다. 자, 이런 식의 원리로 내분점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평면에서 다 했던 거거든, 사실은. 자, 근데 그걸 공간으로 좀 확장해도 자,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가능하겠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뭐 그렇게 풀어야 되고 내분점 그냥 써도 되긴 되지만 자, 내가 볼 땐 이 방법이 무난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다. 자, 68, 69페이지 중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없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170, 171페이지 중에 궁금한 거 있을까? 15번 유형은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이렇거든. 평행사변형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놈의 중점이 일치를 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중점하고 얘랑 얘랑 중점이 일치한다는 걸 이용하면 15번 유형도 그냥 해결이 되고 16번은 무게중심 뭐 대각선에서 3으로 나누는 거 하면 되고 여기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 넘어갈게. 자, 17번, 18번 유형 중에 질문이 아 일단 17번 유형 중에 질문 있을까요? 17번 유형 중에? 자, 1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한번 봐봐.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에서 구멍가는 PQR의 무게중심과 I하고 떨어진 거리가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누구하고 PQR의 중심하고 꼭지점 E. 야, 그럼 얘를 원점으로 놓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문제를 좀 안 푼 친구들이 좀 많은데, 야, 한 모서리가 3인데 다 2대로 내분했으니까 이 길이 1, 이 길이 2, 이 길이 2, 이 길이 1, 그 다음에 이 길이 1, 이 길이 2거든? 그럼 PQR의 좌표를 한번 니네가 구해봐. 이 그림 보고. 해봐 지금. 자, P는 몇 콤마 몇이고 Q는 몇 콤마 몇이고 R은 몇 콤마 몇인지 니네가 한번 직접 해봐. 자, 얘를 원점으로 놓고 보는 거야.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얘가 Z축이 되는 거야. 시킬 거야. 자, P는 P대로, Q는 Q대로, R은 R대로 점 2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 공간에 그 좌표를 몇 콤마 몇 콤마 몇인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근데 이런 연습을 또 많이 해야 우리가 또 공간 벡터에서 또 쉽게 쉽게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다 했니? 잘하는구만. 자, 앞으로 나오는 게 X축이야, 그지? 그럼 이 P라는 점이 원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얼마만큼 나왔고 오른쪽 왼쪽으로 얼마만큼 나왔고 위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그걸 보라는 얘기죠. 자, P하고 Q하고 R의 좌표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구했다면 그거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서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봐. 무게중심 타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잖아. 타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과 구해. 그 다음에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 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 좌표를 어떻게 잡아야겠다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 공간 좌표는 지난번에 했었던 다른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문제 풀어봤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차근차근 보자고. P를 보면 수산의 발을 한번 내려보자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럼 이 원점 기준으로 앞으로 두 칸만큼 갔으니까 X좌표는 당연히 2가 되겠고 근데 오른쪽 왼쪽은 안 갔잖아.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Y좌표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Z좌표는 위로 지금 현재 3칸 올라갔으니까 얘는 3이 되겠죠? P라는 점의 좌표?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Q라는 점의 좌표는 앞으로 3칸? 앞으로 3칸? 오른쪽으로 2칸?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이 되겠고 그럼 R이라는 점의 좌표는 앞으로 가진 않았는데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올라갔으니까 0,3,2다. 어떻게 다 같은 게 나왔니? 나왔니? 네. 그럼 얘네들의 무게중심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더하면 5, 얘랑 얘랑 더하면 5, 얘랑 얘랑 더하면 5니까 다 3분의 5, 3분의 5, 3분의 5고 그럼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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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면 이게 루트 3이 되니까 그래서 3, 루트 3분의 5 곱하기 루트 3이 내가 원하는 길이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의지를 가지고 누구나 하면 한대야. 어? 의지를 가지고 해야겠다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렇다 해서 에이, 그럼 나중에 하지 뭐 하면 결국에 나중에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좀 걱정이 돼, 사실은. 니네가 이제 이과 양이 이제 많아지면은 나중에 포기할까봐. 생각보다 근데 포기하는 애들 많거든, 이과들. 그리고 이제 문과로 갈까? 그럼 내가 언제든지 문과로 가면 당연히 한 2등급은 짤 나오겠지라는 착각에 빠지죠. 왜냐면 공부를 안 해서 등급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문과 가도 공부를 안 하고 그래도 또 4등급이 또 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문과 가면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착각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18번에 3번 문제 볼게. 자, 18번에 3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좀 문제 스타일이 그냥 우리가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서 가볼게. 야, 완전 제곱 묶으면 x 빼기 1의 제곱이고 그 다음 y 더하기 3의 제곱이고 그 다음 z는 이제 z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이 돼서
자, K 원래 있었고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서 4분의 K 제곱 때려주고 자, 상수항 얘 때문에 1, 얘 때문에 9 그럼 플러스 10이 되거든. 대칭축 얼마 쪽씩 보이니? 4분의 1로 묶어주면 K 제곱 더하기 4K가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인 상이 대칭축이 돼서 마이너스 1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뭐 중심하고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스타일로 문제 나올 수 있다. 반지름 길이, 부피가 최소가 되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니네 혹시 9의 부피 공식 기억나냐? 3분의 4,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고 건넓이는 어떻게 되죠? 4 파이 r 제곱이지. 그 니네 혹시 이거 알고 있었니?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었어? 우연일까? 그럼 이걸 우리가 이런 걸 할까 안 할까? 지금 교육과정은 다행스럽게 안 해. 조금 뭐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이 왜 서로 미분적분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할 수는 있어. 참고로 얘기할까? 야, 원의 둘레 길이 얼마 되지? 원의 둘레 길이 2파이 r이? 넓이는 어떻게 되지? 우연일까? 미분적분이? 이것도 우연이 아니야. 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과 관련된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미분적분으로 증명하는 거지. 뭐 이거 어릴 때 막 그러지 않았냐? 막 이거 막 종이 잘라가지고 막 껍질 막 어? 줄 껍질 벗겨가지고 딱 했더니 어 이런 껍질이 되냐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내용들이 근데 9 나오면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당연히 공식으로 기억해도 필요 있고 하나만 내면 되겠네. 그 미분하고 적분하면 되니까. 그죠? 자, 18-3번 문제는 이랬고요. 자, 넘어가서 자, 174, 175페이지 중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여긴 좀 질문할 만한 문제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니네가 아마 문제를 풀어봤다면 19번에 2번하고 19번에 3번 문제를 아마 니네가 질문을 했었을 것 같아. 선생님 풀어봤거든 다. 나는 새벽 3시까지 니네는 뭐 했냐? 잘 잤냐? 자, 19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하고 YZ 평면에 접하는 구. 느낌이 이거야. 원에서도 왜 얘하고 얘 동시에 접하는 원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 두 평면에 접하는 구가 두 개가 있대. 첫 번째, X는 0이라는 평면이 있었대. 그냥 편하게 설명할게. X는 0이라는 평면이 있었대. 그리고 얘가 X는 0이고 그럼 얘는 Z는 0이라는 평면이 또 있었대. 근데 여기에 접하면서 구 두 개, 두 점을 지나는 뭐 어떤 이런 구를 지금 현재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접하는 구에 관련된 문제는 이건 이러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가 아니라 무조건 중심의 좌표를 A, B, C라고 놓고 나서 생각을 해라. 알겠냐? 봐봐. X는 0에다 수선의 발을 내릴게.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0, B, C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Z는 0에다 수선의 발을 내릴게. 그 이 점의 좌표는 A, B, 0이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C가 된다는 사실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A값과 C값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공간은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아 A랑 C랑 같구나.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도 A가 되겠구나. 그래서 9의 식을 어떻게 세운다? X-A제곱 Y-B의 제곱 그 다음에 C 안 써 Z-A제곱이 A제곱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점? 1, 3, 1도 집어넣고 1, 1, 1도 집어넣어서 A하고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푼다. 이렇게만 정리해둘게, 알겠지? 자, 그래서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AC 같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이다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 내가 다짐을 했거든. 아, 숙제가 많았으니까 오늘 숙제 안 한 거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했는데 또 이렇게 너무 안 할 수는 있어. 근데 관심 없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팩트를 얘기하면 오늘 우리 학원비 니네가 한 달 학원비를 오늘 횟수로 나눠보면 하루에 내가 내는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잖아. 니네가 오늘 나와서 내는 돈이 한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인데 시간 낸 거에 한 만원 정도인데 싼 돈이 아니잖아, 그지? 근데 과연 내가 이렇게 그냥 한 시간을 흘려버리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뭐 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니네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좀 당위성을 좀 느끼지 않을까?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아서 자수성가 하잖아. 자수성가까지는 아니고 그냥 혼자 잘 먹고 살잖아.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오히려 지금 도와드리고 있긴 하지만 너는 언제까지 엄마한테 용돈 받았으려고? 결혼할 때 엄마 보고 왜 난 뭐 안 해줘 그러려고? 나는 왜 집 안 해줘? 나는 왜 혼수 안 해줘 그러려고? 알아서 해야지. 자, 문제 보도록 할게. 아, 또 뭐 이렇게 지나는 게 많아. 얘를 지나고 막 봐, 야 제이스 축에 접하고 여기 접하고 접하는 게 너무 많아 라고 당황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나 군대 어떤 두 개의 대상에 지금 현재 접하고 있대. 그 대상이 평면이냐 직선이냐 중요한 게 아니야. 나 Z축이야. X는 0이고 Y는 0이야. 나 XY 평면이야. 나 Z는 0이야. 근데 중심 몰라. 써있지만 이건 무조건 접하는 건 A, B, C로 가는 거야. 뭐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는 해봐야 하는 거지. 다 수선해발 개념이야. 수선해발 내려봐. X를 0으로 만들고 Y를 0으로 만들고 Z는 그냥 두란 말이지. 그럼 여기 거리가 얼마 돼?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 이게 4야. 반지름의 길이가 4라 했거든. 그러면 Z는 0이다 수선해발을 내렸다. Z는 0이다 수선해발 내리잖아. 그럼 A, B, C 그 정도 0이거든? 그럼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 C겠지? 물론 C의 절대값이지만 이 지나는 점에 Z좌표를 보면 그 구는 Z좌표가 양수인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C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된다는 걸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되겠냐? 자, 그러면 어때? X 빼기 A의 제곱 지금까지 알고 간 걸 한 거야. Y 빼기 B의 제곱에 자, C값은 알지? Z 빼기 4의 제곱이 얼마야? 반지인 게 4니까 16이거든? 그럼 여기다 몇 콤마 몇을 집어넣어? 4, 4,2를 지난다. 자, 우리가 평면이든 공간이든 뭔가를 지난다는 건 있잖아. 마지막에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기야. 궁. 궁이야. 궁.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에 써준다고. 그래서 X 대신에 4, Y 대신에 4, Z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2를 집어넣어주면? 자, 잘 봐. 이거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나오지? 그 다음에 A하고 B에게서 똑같이 나오지? 나머지 다 숫자지? 근데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했지?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전개를 하면 A제곱도 나와, B제곱도 나와, 마이너스 8개, A 더하기 B도 나와, 16 퉁쳐, 16개 4하면 더하기 20은 0이거든.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이거의 결과가 얼마? 16이니까 구할 수 있지? C는 구했지? 그래서 그거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다. A값, B값을 구하라 그러면 좀 약간 골 때려지는데 A 더하기 B를 한꺼번에 구하라 했으니까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자, 누구랑 접하든 간에 수선해발, 수선해발 그 원리, 왜 반지름이 씌었을까? 그 원리, 수선해발 내려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그게 반지름이야. 더, 덜도 없이 말이지. 자, 19번에 3번이었습니다. 네. B제곱이 4가 되는 거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가 X좌표 H1하고 Y좌표 H1 이건데 반지름이 4라 했으니까 4가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알려고 하는 자세 아주 좋았어. 얘들아. 자, 그래서 21번의 4번 문제를 19번의 3번 문제를 해결해봤고요. 20번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자, 넘어가서 자취가 사실은 이 좀 쉬운 자취야. 사실은 21번의 1번은 니네 기억나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떨어진 거리가 1대2면 1대2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나오게 된다. 똑같아. 1대2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구를 설정해 주시면 돼. 21번의 1번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자취는 아닌데 니네가 자취를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니네가 궁금하면 알려줄게. 21번 유형 1번, 2번, 3번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 보고 이건 왠지 내가 못 풀 것 같다 생각하는 것도 질문해도 돼. 자, 21번에 3번은 힌트가 90도기 때문에 그 원주각이 90도 되는 성질을 이용하면 돼. 자, 거기 적어둬봐. 21번에 3번은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A가 있었고 B가 있는데 C가 어딘지 모르면 직각이래. 이 직각이래 이게? 그런 C의 자취래? 그럼 뭐야? 얘하고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래는 원이지? 근데 얘하고 얘를 지름으로 하는 구를 설정해 주시면 돼. 21번에 3번 같은 경우는. 21번에 3번. C가 어디 있을까? 좌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A, C, B가 90도일까? A하고 B를 지름으로 하는 원래는 원이지 평면이면 그지? 근데 구니까 공간이니까 아, B를 A하고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구가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오른쪽 20 이제 뭐 이것도 거의 끝나가 그지? 공간 좌표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22번 유형 중에 혹시 푼 사람 중에 궁금한 거 있을까? 어, 얘 이제 푼 거 같은데. 22번에 2번. 자, 22번에 2번하고 22번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그 선생님도 계약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우리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옆에 선생님이 어떤 애가 옆에 선생님한테 돈을 받아가더라고. 그래서 어, 선생님 뭐예요? 왜 돈을 줘요? 그랬더니 하루에 7문제씩 시험을 보는데 다 맞으면 도장을 찍어주신대. 도장을 5개 모으면 5,000원을 주신다더라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대. 하나에 1,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와서 내가 선생님이 준비한 7문제를 다 맞히면 1,000원을 벌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한번 생각 중이야, 진짜. 나 도장 하나 파가지고, 도장 모아오면. 시험지에 도장을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오려갖고 오더라고. 온다 하더라고. 5개를 이렇게 모아갖고 오더라고. 시험지에서 도장 5개 모아서, 선생님 모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5,000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오,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라도 공부를 한다면 말이지. 고민 중이야. 그래서, 뭐 내 돈 나가는 거지만, 니네가 공부만 한다면 내가 뭘 못하겠냐? 뭘 못하겠냐? 씨. 자, 22번에 2번 문제 봐봐. 궁여지책이라 하죠? 오죽하면. 자, 봐봐. 나 군대, 나 구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현재 XY 평면이라고 하는 놈하고 만나는데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 Z좌표가 음수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 Z는 0이거든. 근데 이 원의 식이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진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궁금한 건 바로 원래 구의 방정식은 무엇일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무조건 수선해버려. 구해주신 나 잘 모르겠는데. A, B,C인데. 그 내가 수선해발을 내려야지. Z좌표를 0으로 만든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바로 뭐가 된다? A, B,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그럼 원의 중심을 보면, 아, 원의 중심을 보면. 중심을 보면. A값이 3이고 B값이 4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중심의 좌표가 A, B, 0이거든. 채트는 0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A, B. 3, 4. 그리고 얘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오호호호 너 길이가 5구나.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9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거리는 뭐가 되냐면 5 루트 3이 되고 Z좌표가 음수로 했으니까 C값은 마이너스 5 루트 3이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죠. 얘네들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22번에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 돈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한 문제는 꼭 어려운 문제를 낸다 하시더라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근데 보통 보면 한 반에 한두 명은 꼭 다 맞는 애가 생긴다 하더라고. 매일매일 시험에. 그럼 그게 도장 하나당 1,000원으로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 2, 3천원씩은 선생님은 계속 쓰는 거죠. 그 선생님은. 하루에 2, 3천원씩 계속.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10만원 되겠다. 그지? 그렇게라도 애들이 성적이 오르면은 뭐 이득이지. 그잖아? 뭐 모두에게 이득이지. 근데 그렇게까지 근데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지만 한번 시도해보려고. 7문제면 한 쉬운 거 한 3, 4개. 한 중상 난이도에 마지막은 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꽤 좀 동기부여가 되잖아. 그지? 그게 좀 생각을 좀 하지. 하다가, 모르겠는데요? 질문. 이러지 말고 고민을 좀 해보는 습관을 좀 들이기 위해. 그런 한번 스토를 해보려고 해. 자, 22번에 3번인데. 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지만. 여기 봐보자. 야. 그니까 뭔 얘기냐면 얘가 이 구가 말이야 XY 평면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Z는 0하고 만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똑같은 군데 얘가 YZ 평면이라고 하는 자 X는 0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 뭐 이 두 개 있겠지? 근데 이 원의 넓이 B가 2대 3이래. 야 Z는 0하고 만나는 거 구하고 싶어? 이 지워버리면 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Z는 0하고 만나는 원의 식이야. 그럼 완전 제곱 묶어보자고. 선생님 x 빼기 2의 제곱이고 그 다음 y 빼기 k의 제곱이고 y 빼기 k의 제곱이고 그럼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14고 요거 완전 제곱 만들려고 4 더하고 요거 완전 제곱 만들고 k제곱 더해주면 자 k제곱 빼기 c 이게 넓이 아니니? 루트 c와의 반지름이니까 이게 바로 넓이지. 그래서 이 넓이가 k제곱 빼기 10이래. 그래? 그럼 이번엔 x는 0하고 만나는 도형이 궁금하니? 그럼 x는 0 테이프해.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겠죠? 그럼 나머지 가지고 완전 제곱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y를 가지고 만들면 자 y 빼기 k의 제곱이 되고 z를 가지고 만들면 z
Z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넘겨. 빼기 14. 이거 완전 제곱 때문에 9. 이거 완전 K제곱. K제곱 빼기 5. 그럼 이거는 K제곱 빼기 5거든, 넓이가. 근데 얘하고 얘 넓이 비가 2대 3이라 했으니까, 자, K제곱 마이너스 10대 K제곱 마이너스 5의 비율이 2대 3이 되게 된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K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22번의 3번이었습니다. 다 니네가 뭐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24번의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니네가 좀 풀어온 게 좀, 이것도 뭐 사실 다 원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한데, 이건 좀 달라. 위에 있는 24번에 나와 있는 유형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말이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런 스타일이야. 나 9야. 근데 왜 점 있어? 그 접선 딱 걷어? 이거 길이 얼마일까? 그 옛날에 우리 원 했던 것처럼 원의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 그 다음 반지름 가지고 피타고라스 해주면 접선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게 24번의 위에 있는 문제들의 스타일인 건데. 자, 24번의 3번 문제 읽어봐. 외부에 있는 점에서 이 구의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접점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봐봐. 외부에 점이 있지? 접선을 여기하고 여기밖에 못 구하냐? 아니지. 얘가 9니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접점을 만들겠지. 내가 9란 말이야. 여기 9가 있어요. 진수머리처럼 9가. 그럼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뺑글뺑글 돌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이해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접점이 그리는 도형은 바로 얘와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러한 원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야, 그 접선 긋게. 이게 궁금한 거야. 어렵진 않아.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 중심하고 외부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4루트 3이고, 여기 4루트 3이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이용해서 접선 길이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면 루트 44가 나왔어. 그럼 끝난 거야. 왜? 봐봐. 내가 필요한 게 이 반지름이거든? 여기 90도인데 여기 90도니까 우리 소공식 기억나? 높이 h라 하면 얘랑 얘랑 곱한 2 루트 44하고 h 곱하기 4 루트 3하고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우리가 이 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두 배하고 파이 붙여주면 내가 원하는 길이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24번의 3번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네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공간 좌표에 대한 풀이가 되었다.